아까 들어올 때 내가 계속 쳐다봤잖아요. 예. 네. 눈빛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에요. 본인은. 예? 네? 뭐 진짜 뭐 여기저기 뭐 정보로 다니시면은 들었을 수는 있어도 제 눈에 신기가 꽉차 있는 사람이거든. 본인을 보면. 근데 그렇다고 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가물이 눈에 가득 차 있어서, 예.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몰라. 눈빛에 눈을 보면 신기가 가득 차 있어. 본인을 보면. 오랜만에 본인 같은 눈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몇번 듣긴 했어요. 그쵸? 눈빛이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쵸? 예. 그래서 본인을 보면 눈에 신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래. 그리고 이 무당 바닥에 질려버린 건지, 무당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없지만 종교가 뒤바뀐 것처럼 좀 질린 것 같아, 이 바닥에 대해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건지 나쁜 거를 더 많이 받는 건지, 그래서 종교를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와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뭐 하다못해 이거 관련된 일을 하던 신문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뭐한 번씩 궁금하고 답답해서 보러는 간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다고 막 구슬하고 이거를 맹신하고 살으라는 말은 아니야. 왜냐면 이거를 맹신을 하면 할수록 본인은 이 신기가 더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좀 그쵸. 다른 데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래서 종교를 바꾼 거는 정말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무당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거는 정말 잘하신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이쪽을 많이 믿는 것보다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도 그냥 종교를 바꾼 거에 있어서 그냥 좀 마음 삼아 기도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좀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근데 팔자에 시집도 여러 번 가야 되는 팔자인데 직업으로 자리도 사실은 못 잡았어요. 한 군데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건지 맞아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건지 방해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많은 건지는 아직도 분간이 안 가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직업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한 군데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고 그걸로 자리를 잡았단 말은 하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솔직히 내 이름을 걸고 내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은 운이 많이 딸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할 형편으로도 보이지도 않아, 지금. 뭔가 내 사업 문서를 잡고 가게를 차리는 것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외로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이제 남은 여생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좀 좋겠거든. 그래서, 그냥 내 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인생은 기구하고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냥 가정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꾸려서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현재 만나시는 분은 계세요? 만났다가 한달 만에 헤어졌어요. 오랜만에 만났다가. 오랜만에 만났다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사람은 성이 뭐예요? 성씨가? 이씨예요. 이씨? 4살 어리고 돌싱이에요, 저처럼. 근데 그 사람하고도 인연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나만 있어요? 예, 네, 다시 만날 인연은 있다고 나와요. 그 사람이랑 궁합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인연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온다면 다시 이쁘게 좀잘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크게 봐줄 게 없어. 눈에 똘끼 신기 다 들어있고, 똘끼 신기가 다 들어있어서, 신기가 많아서 이거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이거를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더잘 알죠? 오늘의 점사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속신앙을 멀리 해라. 저는 이렇게 그럼 나와요. 저 결혼은 혹시 결혼과 남자 복이 좀 없긴 해요. 네네네. 남편부터 해가지고. 갔다 오지 않았어? 그쵸. 돌싱인데. 예. 근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결혼이요? 네. 이분은 아니죠. 아니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네.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
어린 게 그렇다고 약간 저도 아기가 있고 여기도 아기가 있어서 전에는 이제 총각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이번에 아 전에 아 맞아 전에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도 자녀가 있고 그래 그래서 한번 돌싱인데 좋아하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막 빠져서 막 그런 스타일이고 다 주는 스타일이고 빠져서 한 오래 걸려요 그 기간이 마음을 헤어지면 주는 네네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분하고 솔직히 뭐한달 만에 헤어졌어도 네. 궁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성격적인 거나 잠자리 부분에서나 네. 솔직히 모든 거는 솔직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인연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성격이나 잠자리 이런 건 신경 안 써봤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걸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헤어진 이유가. 근데 걔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가 큰 사람이어서, 아, 저보다? 네, 그 사람도 실패하고 다시 만나고, 이제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2년만 두돌 때 애기 엄마가 도망갔다고 하는 거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그건 아니에요. 때는. 근데 예. 네. 키우고 있어요. 그 남자가? 예, 책임감, 중학교 1학년. 그집 나간 년이 또라이인 거지. 새끼 버리고. 그 남자랑 잠자리 해봐서 알거 아니에요. 본인하고. 조금 빨리 했어요, 이번에 이상하게.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선세? 전에는 네? 선세 후연애였어? 아니 그냥 그 요즘 말하는 그냥 썸도 타고 다 했었는데 조금 잠자리를 제가 했던 것보다 좀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그 남자친구분하고 했을 때 네.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본인이 알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별로였어? 남자 몇명 없지만 만났던 사람이나 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저는 좋으면 그냥 같이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도 거야? 예, 별로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서 이 남자가 나랑 잠자리가 안 맞아서 멀리하지 않았을까? 네. 아니요, 그런 그건 걸로는 아니에요? 절대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가 커서 그렇게 했나 이제 저희 싶어요.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또 물어보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다시 만날 근데 인연이 애기를 또 있다고 하면. 봐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그 애기를 안 보여줬으면 되는데 애기까지 보여줘가지고 서로? 왜 보여줬는지 모르고 그러고 나서 샀어요. 희한하게 너무 아니야, 이별수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이별수 없어요. 다시 무조건 만나요. 아이를 보여준 것도 몇번 봤어요 그렇게 그니까 몇번 큰맘 먹고 또 보여준 걸 수도 있지, 근데 또. 제가 그냥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전에 만났던 여자가 나랑 똑같이 처녀도 있었고 뭐 결혼했다는 돌싱도 있었고 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기도 보여주고. 거기서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 오히려 버림을 상대가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그래요? 본인이 끊어내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딱 하나 들으면 그걸로밖에 생각을 안한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다시 연락 올 일이 있다고 하니까 잘 아, 그래요? 받아주세요. 네. 그래도 네. 한 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공을 할수 있어요. 인연에 있어서. 제가 애기는 다 키워놔가지고 그나마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아홉이에요 29 아, 29, 27 둘이에요 딸만 딸만 둘. 근데 저도 남편이 6살 많았고, 그 남자분도 6살 밑에 여자랑 만난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한 6년 만났고, 결혼 생활 했고, 여긴 두돌 때 갔고, 아, 두돌때 남자가. 2년 만에 간 거고, 예, 그러면은 6년을 키웠고, 아, 결혼 생활. 6년 생활 전 저는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한 거고, 여기는 2년 만에 두돌 아, 중에서, 아기가 두돌 됐을 때 도망간 상대방 거고. 남자는, 헤어지고. 근데 제가 볼땐 그러네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나마 그냥 좀 편해졌어요, 마음이 그냥. 이래서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서 헤어지고, 마음도 아프고, 애들도 봐서. 그쪽은 애는 그러면 좀 어려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근데 1학년. 저도 그런 남자 쪽에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비었었어요.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또 맞아요. 지금 계속 들으니까 그나마 좀 그나마 좀 감사하게. 편하긴 한데 또 신경 쓰일 수도 있지. 비워놨는데 또 여기 와서 그런 개소리를 아니, 들었으니. 신경 안 어? 쓰고 있으려고요. 네, 막 비었기 때문에 오면 오면 좀 오는가 평안히 보다. 받아주고. 네, 저는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상처 덜 받고 현명한 거니까. 전자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봐.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